할렐루야!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요. 확실히 이겼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어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대로 죽은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병든 자는 싹 고쳐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고 무거운 집은 다 풀어주셨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예배가 될지어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를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한번 만져주옵소서. 주여 상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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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성령으로 성령, 오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주님 아버지여, 주여.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아버지, 주 예수님이 아버지여, 두 손 들고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나 주님 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퍼, 성령이 연애 영혼,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수여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이여 우리에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두손 높이 들립니다. 주님 온 생명수 결코 마르지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내가 원 한 가지 한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한 가지 한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세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빛 주게 하소 두 손 들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 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산 이에게 바란 소리와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 내 마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정사실화하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든 육체는 싹 고쳐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셨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먹 쥐시고 옆에 좌우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This is a clear fact.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입니다 주님 주 예수님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어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다시 한번 하나님 함 지나온 모든 하시면 아멘. Amen. If you love Jesus. 두 손 들고 아멘. Amen. With your hands up. 오늘도 전 지구촌에서 이 예배 들어오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I welcome us all the saints part of the world.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 선교사 가족들 이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I know a lot of you are 그분들 participating. 위하여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for these missionaries in Africa. 또 남미, 또 뭐 저 브라질, 아르헨틴 뭐 할 것 없습니다. And also in South America, 수 없는 성도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The numerous amount of saints 박수로 are waiting for this time. Let's give them a warm round of applause.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사건이 세계적 예배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다 참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 캐나다 성도들 또 많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일본, 또 동남아, 중국 지하교회 할 것 없습니다. 수도 없는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해외를 나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붙잡고 막 울어요. 특별히 뭐 뉴욕, LA 가면 그냥 나를 붙잡고 울어.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유튜브 때문에 온대요. And they say I cry because of YouTube. 목사님이 나를 울게 하잖아요. 그래. Because you pastor, you make me cry. 내가 언제 울게 했어? So I asked them, when did I make you ever cry? 미국은 토요일이거든요. In America, it's a Saturday. 토요일마다 목사님이 나를 울렸잖아요. 그래. And they say you always make me cry on Saturdays, pastor.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세계 교민책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So this way we conducted our WKF event.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For gospel reunification of Jesus Korea. 전 세계 교포들 830만을 하나로 조직하려고. Because we must unite all the 8.3 million overseas Koreans into one. 이번에 한 500명 오셨는데 롯데호텔에서 교민청 행사를 했습니다. 아, 미국으로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우리 대사님들 또 교민청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외국에 오셨는데도 여기 본당에도 못 들어오시고 지금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붕어빵을 선물로 드리려고 지금 붕어빵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마당에서 붕어빵을 막 열심히 구워내고 있습니다. 붕어빵 맛있는 거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고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 타올 있잖아, 타올. 비싼 거, 비싼 거. A face towel. 타올을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내 성도들은 훔쳐가면 돼, 안 돼? But all the saints from here, you must not take it. 훔쳐가더라고, 이것들이. But you always do. 훔쳐간 놈들은 내가 조사해가지고 다 뺏어올 거니까. But I will investigate you if you take it. 해외에서 오신 분들만 선물로 드립니다. So only those who are from the overseas, I'm going to give them. 그러면 우리는 언제 줘요? And when can I get one? 너희들은 내년 4월 10일 날 For you guys, it is after 200석 한 뒤에 When we make the 200 200석 하면 내가 선물 더 센 거 줄 테니까 I'll give you an even better gift. 기대하시라, 기대. So just wait for it. 알았죠? Do you get this? 오늘은 제목을 자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The title of today's message is 뭐라고요? The Pearl of Siloam. 지나간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so 이 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중요하지만 among the Bible, starting from Genesis all the way to 이게 Revelation,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It is very important, but especially John is so important.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So there's an order to read the Bible.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When a newcomer of the church asks me how do I read the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그러면 안 돼. You must not say that you start from Matthew. 마태복음 1장도 다 못 읽어서 졸아요. That they will Joseph not even finishing. 낙고 아브라함. Matthew chapter 1. 낙고 나다. Because it talks about the lineages. 주로 마태복음 1장 성경을 뺏어서 검사해 보면 So if you look inside Matthew 1. 침들이 많이 묻었어요. There's a lot of saliva on the Bible. 1장을 다 못 읽고 엎드려 자느라고. Because they doze off while reading chapter 1 of Matthew. 그래서 성경은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 So you must start off by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You must start by John. 요한복음을 읽어야 모든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And then after you read the book, 지난 말씀을 상고하면 1장 로고스 예수 따라서 로고스 예수. So looking back at the previous message, chapter 1 was about Logos Jesus. 그러니까 이 로고스 예수를 해독 못하면 So if you cannot interpret Logos Jesus, 성경 읽어봤자 뻥이요. There you read the Bible numerous times, 아무 효과 없어. Meaningless, it has no effect. 인간이 알아야 될 지식의 첫 단추. So this is the very first step of knowledge that mankind should know. 존재의 제1원이. The very uncaused 뭐라고요? cause. The very first existence. 이거는 신앙 세계와 영적 세계와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모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 그 지식의 첫 단추가 로고스 예수야. But it is Logos Jesus that is first step to all knowledge of mankind. 사실 인간으로 살 필요가 없는. So if you don't know logos, you don't need to be born. 뭐해서 어차피 지옥 갈 거. I live as a man because you're going to go to hell anyway.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뭐 마찬가지. So if you go there quickly or late, it's the same.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But everyone who has participated here today, 로고스 예수의 눈이 뻥 뜰릴지. And your eyes be open to logos Jesus. Why? 한 번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And those who cannot know,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 있으니까. By just listening to once. 또 듣고. 또 들었어. You must re-listen to it on YouTube. 일단은 로고스 예수가 뻥 뚫려야 돼. So that you must first off be open in Logos Jesus.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지식도 That is why in all things of the world that you can understand as well. 아십니까? Do you understand this? 주먹 쥐어요. Let's all bump our fists. 옆에 좌우에 다가봐요. 너 로고스 예수 아느냐 물어봐. 시작. Do you know about Logos Jesus? 안돼 모른대. Do they know it or not? 알기는 뭘 알아. What do you mean they know? 내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When I was singing my praise.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딱 부를 때 여러분 표정을 내가 다 살펴봤더니 I was looking at your faces. 이 세게 감동 먹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But those were deeply touched more. 김학성이가 세게 감동을 It was Professor Kim Hak-sung. 왜냐하면 지가 잘나서 대학 원장 된 게 아니거든. It is because he's 지나온 good, 모든 세월 돌이켜 보면 두 번째는요 황중선 장로님을 보니까요 찬성 속에 빠졌어 이미 That he was going very deep inside this praise. 별 세 개 딴 것이 지가 잘나서 땄겠어? And his three stars, it is not by his own efforts. 세 번사님 대답해봐. 지가 잘나서 땄겠어?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러니까 빨리 눈을 감고 그냥 찬송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So they were deep inside this praise, closing their eyes.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찬송을 처음 부른 사람도 많은 것 같아. But looking 이건 at 가사 외우기 급해가지고. Looking at this chapel, 뜻이 뭔지도 모르고 두리번두리번 살면서. Who sing this praise for the very first time? 지나긴 뭐 개지랄이 지나고 나. That you cannot understand the lyrics.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 다시 2절 다시 한번 불러봐야겠다. 쭉 빨려 들어가야 돼. 쭉 빨려 들어가서 지나고. 그렇지 지나온 주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이켜보면은 돌아 야 황순엔 너는 왜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Elder Deacon is hung sitting right there 자, 따라서 합니다. 로고스 예수. So follow after me, Logos Jesus. 이거는 진짜 꼭 알아야 돼. That you must surely know this. 이거 모르면 인생 헛방이야. And if you do not know this, your life is all meaningless. 말하는 게 헛방이고 생각이 헛방이고. That all of what you say is meaningless. Your thoughts and judgments, everything is meaningless. 로고스 예수를 알면 And if you know Logos Jesus, 여러분과 저는
혼인잔치에서 that you and me we can get to have 혼인잔치에서 Jesus of the wedding ceremony 앞으로 남은 생애가 혼인잔치 될래요? Do you want your remaining life to be a wedding ceremony or 소상집 될래요? A martyr's house 진짜요? A mourner's house. Really 그러면 로고스 예수를 알아야지. Then you must know Logos Jesus. 그다음에 다섯다 뱀을 And third 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It is Jesus that crucifies the serpent on the cross. 창세기 3장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Starting from Genesis 3 all the way to the second coming. 뱀이 활동을 합니다. That the serpent is 뱀은 다른 말로 사탄이야. In the world and this other word 사탄이야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The serpent in other word it is Satan. 사탄을 이기기를 원해요? Do you want to overcome Satan? 그러려면 로고스 예수를 알아야지. Then you must know Logos Jesus. 사탄의 장난감 되지 말. And you must not become a plaything of Satan. 치어요. Let's all bump our fists. 옆에 좌우에 다 해봐요. 사탄의 장난감 되지 맙시다. Let us not become a plaything of Satan. 이래놓고도 사탄의 장난감 되는 사람 많아. 많아. But still,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do. 난 닦고 말아. 아이고 저거 사탄의 장난감. That you become one. 사탄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But you must crucify the serpent on 믿습니까? The cross. Do you believe in this? 네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생수 예수. And number four is Jesus the living water. 수고상 수가성 우물가 여인 기억나죠? The woman at Sychar, do you remember this message? 파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That you shall never thirst again 믿습니까? With this living water. Do you believe in this?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Jesus, He's going to be your father for you. Do you want to accept 확실해요? This? Are you sure about that?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Say amen. With your hands up if you want to accept.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야. Then what happens if you do not accept? 그럼 마귀가 네 아버지지 뭐. Then the devil is your father.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The man, it is one or the other. 중간은 없어. There's no in between. 나는 마귀도 아버지 싫고. 예수도 내 아버지 싫고 If you do not like the devil as your father or Jesus as your father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If you want to live on your own 낙가무라라 그러냐 What do we call that? We call him a fool 도라이야 도라이 We call him a retard 이 세상은요 딱 둘 중에 하나요 That in this world it is one or the other 어차피 둘 중에 영적 아버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So if you are to choose the spiritual 예수 father of the 좋지. two that Jesus the father is the 이렇게 best 이렇게 말하면요 평신도들은 그냥 아멘 해요. And if I say this, the laymen of the church say amen. 신학을 더자 아는 놈들이 But those who know a few things about theology. 야, 삼위일체 보면 하나님 아버지고 It would say something about me. 예수님은 근데 왜 예수를 아버지라 하냐? Seeing that why do you call Jesus the Father? 그게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야. Because that means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And the fact that he says that 그 내용이 뭐냐? It means that he does not know about the Bible. 내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If you look inside the book of John, 봤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He says, "Do you know Abraham? I was before Abraham was there. What do you know?" 예수가 아버지라는 거야. Do you know what that means? That means Jesus is the Father. 모르는 인간들이 괜히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댓글 좀 달지 마라. So these men who did not even read the Bible. 신학을 더자 아는 자식들 Who have not even read the Bible, they come in such sayings. 내가 하는 말은 정확한 걸 합니다. But what I'm saying, it is surely correct.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다 메시아 된 예수라고. The whole topic of the book of John is Jesus, the Messiah. 모든 장의 주제는 다 예수야 예수. So all the topic, it is of Jesus.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 실로암 예수. So we have finally reached Jesus of Shiloh. 실로암 예수, 실로암 예수. 오늘 실로암 예수 속에 들어갈 자다. That you go inside Siloam Jesus today. 자, 서론을 시작하자면 So in order to start my introduction. 하루는 주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The one day when Jesus was passing by his street. 태어날 때부터 된 소경을 만났어. He met a man blind from birth. 누구를 만나요? A man blind from birth. 불쌍하지요. What a pity. 참 소경 불쌍하지. And I have a lot of pity towards the blind. 이 땅에 장애인들 중에 시각 장애인들이 제일 불쌍한 거. Among those who are disabled inside the world. 차라리요, 귀머거리 괜찮아요. There's the most pity towards 눈은 those 뜨고 있으니까 blind. 자기 마음대로 가. 나중에 점자판 배우면 돼. It is okay if you're 제일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deaf or mute. 이 시각 장애인. But I have the most pity towards those who are blind. 성경은 소경이라 그래. 내 또 소경이라고 설교했다가 얼마나 시각 장애인들이 전화 왔는지. And because I 왜 said 왜 우리는 소경이라 그럽니까? I used the word blind. 목사님 시각 장애인이라 그래야지. There's a lot of people
disabled people 아니, 할 수 who 없어. call 나는 성경에 쓰인 대로 하려고 그래. And rebuked me for saying this word. 하루는요, 예수가 문둥병을 고쳤다 그랬더니 And one day I said Jesus healed a man with leprosy. 왜 우리를 문둥병이라 그럽니까? 한센병이라 그래야지 또. And then there was a disabled people who attacked me saying. 난 필요 없어요. 나는 성경에 쓰인 대로 That is the wrong term, but I just say. What the Bible 그런 says. 거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은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 And those who cuss after me and rebel against me. 소경이 뭐 어떻고 뭐 문둥병이 뭐 어떻고. Saying that I used the wrong term, they have not reached enough grace. 아니 grapes. 나으면 될 거 아니야 나으면. As if they're all healed. Halleluja. As fine, isn't it? 이렇게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So Jesus met a blind man from birth.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And the disciples asked Jesus. 선생님 참 불쌍하네요. And I have a lot of pity towards them. 이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이 And this man who is born blind.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Is it whose sin is it because of his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It is his sin. 이렇게 물었어요. Is it his sin or his parents? 이것은 뭐냐? 선악과식의 질문이야. But what does that mean? It is a 모든 question of a method of forbidden fruit.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that all people regarding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라 그래요. The root cause of an issue they try 우리나라는 to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요. Blame others for that. 더불어민주당이 And in Korea, the Democratic Party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they do not try to 계속 꼬집어 파서 이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They try to blame it on someone else. 오늘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라. But those who are here today, I praise that no 아니, one is like that. 벌써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어. Because this man is 현실이야, blind. 현실. Anyways, that is the reality. Already blind. 책임을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면은 But the disciples keep on asking. 원망밖에 나올 거 없어. And try to blame 그래, it on someone else. 그 예수님 대답을 들어보라고요. But look at what Jesus 부모의 says. 죄도 아니고. It is not even a parent's sin. 부모의 죄도 아니고 Neither this man nor 이 소경의 죄도 아니고 Not this man either. 얘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된 것은 뭐냐? But why is he blind from birth?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It is for the glory of God. 주님이 일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In order to make the work of God Hallelujah. come true. Amen. 이거 봐요. 주님의 대답을 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Look at Jesus' answer. 긍정적으로 It's very active and positive. 미래지향적으로 and very futuristic. 진취적으로 and very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거예요. Forward looking that he says 앞으로 this. 여러분의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so regarding your remaining life, 부자지 간에도 even inside your family 이웃, 친구, or the 교회 couple, 안에서도 neighbor, friends, 모든 말을 물 때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묻지 말고 that you must not ask 이러한 사건이 생긴 것은 and try to blame 범사에 합력하여 뭐라고요? 알기는 뚫어지게 다 알아 알기는 뚫어지게 다 범사에 합력하여 뭐라고? In order to be 그렇지 goodness. 이걸 세상 말로는 위기가 뭐라고?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그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다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는 so when you face 무조건요 감사부터 먼저 a crisis that you can understand that you must first stop 하나님이 give thanks 이걸 통하여 더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Oh God, through this, He's trying to make 믿습니까? something even more bigger and better. 저도 세상 살다 보면 and me.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Also in my life, do you think I have instances that I can understand? Of course, 일어난 최고의 일은 뭐냐? The biggest event 내가 5년 전에 세브란스에 가서 수술하다가 죽었잖아. That I experienced death 목이 during my neck operation. 그때 내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지. And yes, I 네? could have had a lot of. 근데 이걸 나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Resentment, 아하, but I thought on the other hand. 내가 50년 목회하다가 하도 쉬지도 못하니까. It is because I cannot take a break during my 50 years of ministry. 눕혀가지고, that God let me force me to be in this hospital. 이렇게 또 생각하고. And let me take a break. 막 고통이 와서 말이야. 마약 주사를. And because I had a lot of pain. 잘라내기 때문에요. 일반 주사 가지고 안 돼. I was prescribed. 마약. 극약 처방이라 극약. A narcotic shot. 마약 주사를 낳는 거야. 최후로. 마약 주사를 낳을 때.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because it was so painful. 뼈를 잘랐으니까 마약 주사를 할 때 그때에 얼마든지 내가 불평할 수 있지 I was given a shot. 그래도 나는 감사했지 and I could have whined about it but I was still thankful 아멘. 아멘.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that you give thankful
faithfulness.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나를 이렇게 수세 높여 놓고 you give thankfulness in all things. 결국은 나를 하늘나라로 불러 올렸어. Nevertheless, God called me to heaven. 한국의 미래를 보여 주신다. And show me the future of Korea. 그래서 내가 죽어서 가는 그 길을 갔다 왔잖아. So I experienced the peace. 그냥 모든 일을 다 감사해. That you go after death, so you must be thankful. 내가 그때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하늘나라를 그때 내가 안 갔으면요. So if I did not go to the third heaven, 강화문 운동 할 수 있을까? Do you think I could do the Gwangwon Square movement or not? 강화문 운동 할 수. I could never do it. 전 세계가 봐요 주일 예배 이렇게 한 데가 있어 없어? Just look inside the whole. There's no one. 하나님 성령의 촛대가 여기 와 있다. And that's why the lampstand of the Bible it is here. 자, 오늘 말씀 실로암을 잘 들으셨어. So you must carefully listen to this message of Shiloh. 100% 다 실로암 속에 들어갑시다. That you must all 100% go inside Shiloh today. 노래부터 먼저 한번 때리고 가자. 실로암 부르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어 나는 느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 실로암에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쁜 속에서 개의치 않게 오주여 감사합니다 실로암 주심을 나에게 이 꿈소 깨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살다가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When there's 무조건 하나님께 life, 감사부터 해요. That you must always give thanks to God 하나님은 first because 이 사건을 통하여 God, through this 무슨 incident,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나. That he's trying to accomplish 그렇게 해석을 하라 이거야. That you must interpret 그 예수님 말하기를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so 죄 때문입니까? Blind from birth. Whose 본인의 sin 죄요 부모의 죄요. Is it this man's sin or his parents' sin? It is no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That this is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살다가 좋은 일, 슬픈 일,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경된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찾아가서 만난 사람 중에 해결 안 받은 자는요 부자 청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싹 해결된 부자들이 문제가 있어. So there's a problem with those who are rich.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that young man who was rich. 아웃됐어, that he visited God, Jesus. 예수님이 아웃시킨 게 아니야. But he was put out. 부자 청년 얘기 알지요? Not done, but directly by Jesus.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But this young rich 선생님, man said, 창조 이후로 선생님 같은 분이 없는데 There's no one like you 사람이 after the creation.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And how come I can get eternal life? 근데 이게 진지하게 청년이 정말로 영생의 고민을 하고 니고데모식으로 물은 것이 아니야. 니고데모식으로 주님은 다 알아요 벌써 that Jesus 제가 나를 올무에 걸려고 왔는지
Is that man trying to trap? 진실한 고민 때문에 왔는지. Or is his? 니고데모는 찾아갔을 때 주님이 바로 대답을 해줬잖아요. Concern of true nature.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That Jesus answered Nicodemus directly. But to that young rich man, he said, 부자 청년이 이게 나쁜 놈이야. 예수를 골탕먹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He's trying to cause trouble to Jesus.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 What does the Bible state?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That you must keep the law. That you must keep it. 지키면 그런 구원 받지. Then you shall be saved. 이해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understand thi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So whether you read the Bible or listen to a sermon, 시비조의 문제를 일으키면 that you must 주님이 never 해답을 안 줘요. Try to rebel against God that 이해가 됐어요? And God will never solve your issue.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And the young man said, I've kept 거짓말 all the laws. 거짓말. He has lied to Jesus. 아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없어? Can you keep all the laws? 그 예수님이 그래. 율법을 다 지켰다. So Jesus said, "Oh, is that so?" 이 새끼가 사기꾼이네, 이 새끼. This bastard, he's a scammer. 나 같으면요, 이 새끼 사기꾼이네 이럴 텐데 주님은 He's a con artist, but Jesus says. 아주 세련돼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어? Because he's way too sophisticated. 그러면 내 한 가지 율법을 더 말할게. Now let me put out one more law for you. 너 돈이 많은 청년인데 모든 소유를 팔아서 You're a very rich young man.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You have to sell all of your properties. 그때 와서 나한테 질문을 다시 해. And hand it out to the poor and then visit me later on. 그랬더니 부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 Then this rich man fell 도망을 갔다 그랬어. Deep concern and ran away. 황수님. Elder Deaconess Huang.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That you cannot serve God and property together. 근데 황수님은 집을 스무 채를 바쳤어. But Elder Deaconess Huang gave 20 of her houses. 80채만 가져오면 돼. So there's 80 more houses left for her to give to me.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And that's why we cannot serve God with our property together. 돈은 내 것이 아니요. So this possession of money, it is 주님이 not mine.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야, 청지기. That it is my. 돈은 여러분의 거요, 주님 거요. So is this money 확실해? Yours or God's? Are 아니, you sure? 확실히 하고 가자고. That you must know this certainly. 돈이 today. 내 거요, 주님 거요. Is your money yours or God's? 확실해요? Are you sure about that? 이거 제대로 안 되면요, And 주님을 if you're not certain in this, 가죠. 주님을 가진 자는 세상을 다 가지는 That you cannot get to have Jesus, but those who 아멘. have God, they have the whole 돈이 world. 돈이 더 커요, 주님이 더 커요. Is God bigger or money bigger? 주님 것을 뭐요? 내 것이라고 그다음 뭐요? 고집하. 어이, 빨리 나와 있어. 간단히 빨리 나와 있지. 그렇지. 주님 것을 아버지 내 것이라고 고집한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두 손 들고요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 여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려 손
받으시고 주님 사랑 아버지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시대 주님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 아멘 진실로 그래요? Do you really 확실해요? Believe in that?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Yes, it is. 그렇게 해서 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So you must let God control everything. That is the most comfortable method.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고쳐 주시려고. So God, in order to heal this blind man, 성경의 아주 특이한 방법을. So he used a very special 주님이 이렇게 말해. Method of the Bible. 내가 원하노니 눈은 열려라. For all the others, 이렇게 주님 말하고. Let your eyes be open. God just says this out loud. 그런데 이 당사자에게 믿음이 약한 거야. But this man, he was lacking in faith. 내 믿음대로 되는데. Let it be done as you believe. 이 당사자는 예수님이 말해서, 야 지금부터 내 눈을 열려라. But this blind man, 못 받아들이는 거야. If Jesus says, let your eyes be opened. 그래서 예수님이 보조 믿음을 사용합니다. He cannot accept. 무슨 믿음? So God used a substitute faith. 침을 땅에다가 딱 뱉더니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돌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줘 and anointed the eyes of this blind man with the clay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and he said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잘 들어봐야 돼 and you must listen carefully in this moment 예수님의 침에는 특효약이 있을까 is there a special remedy in God's saliva or not 아닌 거예요 There's none. 침 자체에 약 효과가 있는 게 아니야. There's no special remedy in that saliva.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But he made clay out of 바르는 것은 왜 그러냐? But why did Jesus apply?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That Jesus being born 자연 속에서 인생을 살아서 That humans being born of nature and living it. 뭐를 발라야 낫는 줄 알고 They always feel like 이게 체질화 돼 있어. 체질화, 체질화. That they could be healed. That, 뭐 that is innate in there.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믿음을 더 높이려고 that it is innate 믿음을 in their 높이려고 so God, in order 주님이 보조 믿음을 사용하는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faith and 그리고 believe. 이 눈에다 발라 그랬어 so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랬어 실로암을 가는 중에 이 사람의 믿음이 크는 거야 while he went to the pool, 아, that his faith increases. 가서 씻기만 하면 나도 눈이 열리는 oh, if I just go wash 그 there, 사이에 I 믿음이 크다는 well. 거야 And while he goes there, that his faith grows. 믿음이라고 그래, 보조 that we call this the 믿습니까? Substitute faith. Do you believe in this?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유의 최권위자, a long time ago in Korea, 현신의 권사님이 있었어. There was 들어봤어요? 현신의 현신의 권사님이 이게 6.25 때 집에 있는데 제비 한 마리가 집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And she was at her house during the Korean War. 너무 마음이 아팠어. And one sparrow fell down from the sky and died. 너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죽을 걸. And because she felt such a pity towards the sparrow. 그래서 불쌍한 제비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 And she said, "What a poor life!" And she prayed for the sparrow. 주여 살려주세요. God saved the sparrow. 제비가 푸르륵 살아버렸네. And the sparrow came back to life.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제비도 사는 거 보니까 사람도 병든 사람 기도하면 살겠구나. So she wondered, oh, can I also heal? 이래가지고 이분이 세계적인 신유의 대가가 됐는데. So she became one of the world's renowned healers. 나중에는 안수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And later, because she did not have time. 밀가루에다 간장을 부어가지고 그걸 천국 고약이라 그래. 천국 고약. That she poured soy sauce and flour. 간장에다가 밀가루를 이긴 걸 가지고 다 붙여줬어. And she'll make dough 다 붙여줬더니 그것만 붙이고 집에 가면 다 나아버렸어. And apply it on the people. 그걸 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욕도 많이 하고요. And a lot of pastors cussed at her. 막 했는데
그걸 보조 믿음이라 그래요. 보조 믿음. But we call this the substitute belief. 밀가루에다 간장 부은 그 자체가 약이 아니니까. That this dough of soy sauce and flour is not the remedy. 믿음이 크는 거예요. But through this that their faith grows. Let it be done as your faith. 나도요. 어떨 때 나 방에 와서 아픈데 기도 좀 해. And me from time to time. 가만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근데 그냥 미신으로 한번 받아 보려 그래. 미신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만 다행이고 안 나도 그만이. 내가 눈동자를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믿음을 키우려고. 우리 교회 이 마당을 다섯 바퀴 돌고 오세요. So I tell them you must.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줍니다. Circle our church five times. 다섯 바퀴 지가 돌아야 병이 낫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And they start to have this belief, saying that they could be healed if they rotate my church five times. 가끔가다 그래, 또 다 그런 게 아니고. And not everyone does this. 바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해 버려. Those who have a lot of belief, that I pray directly for them and they're directly healed. 그래서 이 실로암으로 가는 이 날 때부터 된 소경이. So this man blind from birth. 예수님이 발라준 이게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른 걸 이것을 it was this clay made with 아니 saliva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었으면요 that if he did not 그렇잖아도 have belief, 눈뚜껑이 덮여서 안 보이는데 that his 거기다 eyes 흙까지 갖다 with 덮어놓으면 but then covering it up with a clay 어? again 보여 안 보여 can he see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and that is why you must obey God's words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성경에 보면요 이런 기적이 많이 있어요 if you look inside the bible there's a lot of miracles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갔을 때도 when Eliza went to 시체를 놓고 말씀으로 고친 게 아니고 눈은 눈에 입은 입에 손은 손에 갖다 붙이니까 그게 그 사이에 옆에 있는 부모님 속에 믿음이 들어가. The woman's house that the parents started to receive. 아니 선지자가 뭐 말로는 뭐 못 살리겠어 얼마든지 살리지.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적을 할 때 보면 주로 90% 이상은 말씀으로 다 해버려요. And 90% of Jesus' miracles, it was by His word. 근데 말씀 안 하고 말씀 더하기 보조 믿음을 사용할 때는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약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실로암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실로암을 가서 세상에 이 눈을 주님이 발라준 흙을 실로암 물에 들어서 씻었더니 that he washed off this clay on his eyelid.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햇빛이 보이고. But my goodness, that sunlight that he never got to 보이고, see. He could 자연도 see 보이고, and also the tree and nature. 사람도 보이고. That he could see humans. 부모님도 보이고. That he could see his own parents. 오늘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야 돼. Let your eyes be open today as well. 근데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난 소경이라 그랬어요. But it says 이 말은 무슨 얘기냐? Birth, what does this mean?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that all men who are born 태어날 in this world, 때부터 영적 소경이라는 that starting from their birth, they 무슨 소경이요? are spiritually blind. Spiritually blind. 소경은 뭐야? 보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지. What you call, what 그러면 this, 영의 세계를 못 보면 영적 소경인 거야. And he said, "You cannot see, so you cannot see the spiritual world." And he said, "You're spiritually blind." So all men started from their blind birth that they're all spiritually blind. It's because you cannot see the spiritual realm. So today your eyes must be opened. And what kind of eyes must be opened? It is the spiritual eyes that must be opened today. Do you believe in this? And those who are not open in their eyes today, 행동하는 게 달라요. That their actions, it is different. 소경들 보세요. Look at those who are blind. 옛날에 우리 교회 소경 목사님을 헌신 예배 불렀어. A long time ago, there was 헌신 예배 이 자리 세워 놨더니 blind pastor who was put up for dedication service. 안경을 쓰고 딱 나와서 이렇게 해요. He had a black glass on. 야 여기는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나? He said, "Oh, why are there so many pretty ladies here in this spot?" 빼꼼을 잡고 웃었어. And I laughed at that. 그래도 벌써 이게 움직이는 몸 달라. But still, 소경들은 길 지나가면요 벌써 터듣는 걸 보면 알아요. And I can know by them. 똑같은 거야. Sensing. 영적 소경은요 움직이는 걸 보면 알아요. And those who are spiritually blind, I can know how by how they walk. 돈 소리 할 테니까 들어봐. 알지? And move. And now let me talk about money once again. 영적 소경은 십일조가 보여 안 보여? Can those who are spiritually blind see? 십일조도 내 거로 보여. Tithing.
벌써 말이 작 숫자가 줄어들었어. Even the tithe, he thinks that it is their own. 영적 소경은 11조가 보여 안 보여? But those who are spiritually blind can they see tithe or not? 그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That is all mine. Everything is mine. That is how they think. 그러나 벌써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But those who are spiritually open in their 돈을 eyes. 돈을 딱 보면 11조는 내 게 아니란 게 보이는 거야 벌써. If you look at that money, 주님 거란 게 딱 보여야 되는 거야. They can see that this is God's, not mine. 아멘. 아멘. 그뿐이 아니요. And it's not only that, 생명도 but 마찬가지요. Same for your life as well. 생명도 내 것이요 주님 것이요. Is your life mine or God's? 영적인 눈이 열리면 And if your spiritual eyes are open, 다 주님 것이요. That everything it is the Lord's. 동의하시면 아멘. Same and if you believe in this. 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시험스러워, 시험스러워. Oh pastor, when I listen to your sermon, I am 다 주님 거라 그래 보면 struggled and put to a test. You think 여러분이 가진 전체가 다 주님 것 되고 You say that everything is God, 여러분과 but look, 나는 가진 것은 주님 하나만 내 것 한만 돼 that all of mine becomes God's and God 거야, becomes yours and the whole world becomes yours Do you 예, believe 됐어요? in this? Did you understand 확실해요? this? Are you sure about this?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요 So you must do such calculations 이게 영의 눈이 안 열리면 that if your spiritual eyes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Eyes are not open. Though 뭐 I teach, 성경 넘겨가면서 몇장몇장 뭐 말라기 몇장 It is no good. 뭐 Though I say, 천날 가르쳐도 안 돼요. Though I teach about the whole Bible, 체험해야 돼요. For thousand years, it is no good. 영의 눈이 열려야 돼. That you must experience that yourself, that your spiritual eyes must be open. 오늘 이 자리에 들어가서 that at that spot you must go inside Shiloh and let your spiritual eyes be open. 영의 눈이 안 열리면요, and if it's 반드시 not open, 이상한 짓을 해요. Then surely you do wrong acts. 영의 눈이 열린 놈은요, and those who are open in their spiritual eyes, they do not attack those who are on the same side. Listen up. 잘 들어보라고. You must listen carefully. 정강훈하고 견해 차이가 나도. And though you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공격 안 하는 거예요. With Pastor John, that you cannot attack the same side. 목사님은 영의 눈이 열려서 안 열렸어. How about for Pastor Jonathan? It is spiritual eyes open or not? 정강훈 목사님은 날 공격 안 하잖아. Pastor Jonathan, he does not attack. 주먹 따지고. It's all bump our fist. 옆 사람 막 박치게. 너 영의 눈이 열렸냐 물어봐. Is your spiritual eyes open today or not? 뭐래? 열렸대요? What did he say? Is it open or closed? 그럼 열렸으면 날 씹으면 돼 안 돼? That if it's open, then should you cuss at me or not? 목사님 설교 잘하네. Oh, pastor, you're so good at giving sermons. 그렇게 살살 비틀어가지고. You're manipulating my thoughts. 결국 지 말 잘 들으라고. But alas, you're trying to make me obey. 이게 진리야, 진리. But this is the truth. 예수님도 말했어. 나와 합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That if you do not join me, that you're not associated under me. That this is all written inside the body. 육신의 소경도 불쌍하지만 영의 소경은 더 불쌍하다. The pity towards the physical blind. 여러분은 일생 동안 영의 소경으로 살지만 So you must now 오늘 be 이 자리에 실로암에 들어갔어. Living as a blind, but go inside the pool of Shiloh today. 열리자다. And let you be wide open in your eyes. 영의 눈이 열리면 나머지는 다 열려버려. Then all things else it will be open as well.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가정의 문도 열리고 자녀의 문도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는 것이 제 1단계 That the spiritual eyes being open is the very first step. Do you believe in this? 아멘. If you understand, 이 자리가 실로암이 돼야 돼. Then this place it can be.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And those who are spiritually 하나님의 open their eyes, 눈동자를 살필 수 있어요 that they can carefully examine the eyes 하나님이 of God. 지금 나를 보는 눈이 that God's eyes, 나를 조지려고 하는지 that sees me. He, is he trying to scold 나를 me right 도와주려고 now? 하는지 Or is he trying to help me?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 that if you close your eyes and look at God, 외로울 땐 주님의 얼굴 봐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딱 보인단 말이야 you can see him. 주님의 눈이 보이는 거야 you can see the eyes of Jesus. 주님의 눈동자를 살피는 자는 And those who examine 주님이 뭐를 싫어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and cares about what God 그래서 실로암이 is looking. Do they know what 자기 God 힘으로 눈이 열 수 없어요 favors.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that you must enter inside God because you cannot do it on your own that if you go inside Shiloh 벌써 딱 보면 보여버려 that if you just see it in one glance you can already know 주님은 사람에게 말할 때 that when God says it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말할 때도 있어 says something to a man sometimes by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그것도 아주 둔한 사람이야 둔한 사람은 But still, that man, they're very numb. 이렇게 하라고. Sometimes God says it with a lot of rebuke. 이거는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And those who experience that, their level of faith that is low. 진짜로 영이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very sensitive. God does not tell you to do it. 하나님의 눈빛에서 그냥 투사만 시켜. Sternly, but God just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shows it through His eyes. 가 이렇게 안 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God does not say it.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뜻과 원하는 것을 투사를 해도 sternly and strictly, but God just shows through His eyes what He wants. So inside your prayer, if you look at what God wants, then you can know it. 주님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군. Oh, God wants me to do it as such. 영적 수준이 높아진 사람. And those who experience that they are very high in their level of spirituality. 경험이 있는 사람. And they have experienced the Shiloh. 하나님 명령 안 들어도. That are ready before they receive this commandment from God. 읽고 성경 구절을 통하여 막 방명이로 안 맞아도. Before God orders them, and before God rebukes them. 주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 That this man during his prayer that he can already read. 하고 벌써 보인다. 이게. The will of God. 그러면 정가훈 목사의 수준은 거기까지 갔을까 안 갔을까? Then do you think Pastor Chun's level has already reached there or not? Yes, of course. 붕어빵 10개 더 먹어. Later on, you can have 10 more taiyakis. 황정은님, 붕어빵 몇 개 찍을 수 있어? 하루 종일. 어? 아니 여기 해외 교포들만 먹을 수 있어. 성도들도 먹을 수 있냐고. 그래? 좋아. 그러면 여러분도 붕어빵 한 개씩 줄 테니까. 알았지? And you guys can all have some as well. 교포들 때문에 여러분들 덕 봤어, 덕 봤어. 뭔가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 한국 성도는 먼저 처먹지는 마라. But it says from Korea, you must not eat it firsthand.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야지. 교포들 다 먹고 남는 것만 처먹어, 알았지? You must respect your manners. 또 삐지고 난리야 이거. But the overseas Koreans eat first. 수건은 딱 한정돼서 찍어가지고. But the towels are limited in number. 성도들한테 해당이 안 돼. So I cannot give to all the saints. 절대 가져가지 마. So you must not take one with you. 해외 동포들만 가져가. Only to the overseas Koreans. 알았어 몰랐어. Do you get it or not? 시험 들었어? Have you been put to test? 시험 든 놈들은 또 이건 실로암에 들어가야 돼 이거. Then you must go to the pool of Shiloh once again. 또 모르고 말이야. Because you do not even know the meaning. 그래서 인간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so this life only given 영적 once, 소경으로 더듬다가 일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실로암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 기도해서 막 방언기도 하고 말이야 막 성경 읽어보고 누구한테 막 상담을 해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안 해도 벌써 딱 눈 감고 주님만 바라봐도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보면요 내가 참 한심스러운 것은 내가 이걸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that I have to cuss about this.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That right now the Korean pastors, they're all spiritually blind. 기가 막히는 거예요. And this is breathtaking.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살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게. That no one cares about what God sees.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세 개를 지난주에 하나로 다 통합해버려서 that united all three major denominations of Korea into one. 그래도 다행은 여의도에 있는 이영훈 목사님이 한교총의 회장인데 금방 알아들어버려. Pastor Yeong-un 그러니까 그분은 눈이 뜬 사람이야. So his spiritual eyes 한기총 회장님 정세영 목사님도 내 말한 거 바로 알아들었어. And even the head of the CCK, he understood me. 그다음에 또 한교연도 바로 알아들었어. 그래서 at once. 아 이분들이 눈은 열렸구나. And the CCIK as well. 그래서 바로 서약서 다 썼어요. So they all wrote this treaty. 무조건 하기로 감사하지. And I'm so thankful. 이래야 우리가 200석을 할 수 있는. And that's how we can achieve the 200 parliamentary seats. 하나로 하나로. That we must all unite 아멘. as one. Amen. 그다음에 이제 교단이 큰 교단이 10개인데 And there's 10 major denominations in South Korea. 통합. 이게요. 말을 뒤집어 놓으면 통합이고 제껴 놓으면 합동인데도 하나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합동 통합. 이렇게 놓으면 합동이고 이렇게 놓으면 통합. But if you reverse it, it's the same thing. 뒤지도록 싸워요. But they fight with one another.
감리교 있죠, 성결교 있죠, 진리교 있죠. And there's the Methodist, the Holiness Church, the Baptist. 드디어 천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어. Something very extraordinary has happened. 10대 교단 전체 합동 통합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all of these major denominations 여자 교단 할 것 없이 10개 교단의 노회가 지방회가 1,500개인데 there is 1,500 presbyteries under these denominations. 애국 운동에 나서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And they've decided all to participate in our patriotic movement. 할렐루야. 아멘. 이야, 좋다, 좋아, 좋아. I'm so excited. 기분이 너무 좋다, 너무. 우리 대한민국은요, 첫 번째 뭐냐? That is why exactly 예수 number one. 복음 통일해야 돼. That we must have gospel reunification of Jesus Korea. That the whole history of mankind is pulling this. The whole mankind history, it is the history of the church. It's a true knot.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다 교회 나와야 돼 교회. So all the citizens of Korea, they must come to church. Then their spiritual eyes will be opened. 인류 역사가 증명한 거라고. That this is proven by 2,000 years of mankind history. 일어났지만 뭐 중국의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무슨 나일강 문명 다 일어났지만은 저 남미의 잉카 문명 다 일어났지만 결국 문화의 전쟁에서는요 기독교 문화가 세계를 제패한 거야. But alas, in this battle of a culture that Christianity 그래 안 그래요? overcomes everything, is that true or not? 맞죠? Is that true? 그러니까 한국도요. 그래서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을 딱 박아 넣는 거예요. And that is why in Korea as well that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붕어빵 먹으러 가야 되니까. So because you must quickly 붕어빵이 급해 급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실로암 속에 들어가야 돼. That you must first off go inside this pool of Siloam. Do you believe in this? 오주여 다시 한번 불러봐요. 실로암 다시 한번 불러봐요. 주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았다 정이 울리고 닭이 울어 내 눈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소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어 나는 느낌 있었어 어주여 감사하리라 잊지 않게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실로암에 주심을 나에게 이 꿈속에 잊지 두손 높이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오 Lord, open up my eyes. 더 이상 영적 소경으로 살수 없습니다 I can no longer live as spiritually blind.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실로암이 되어주세요 활짝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이시 우리 예수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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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예수 주님 주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주님 아버지 보혜사여 보혜사여 보혜사 오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병든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여신 주님 이 시간도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암병도 떨어질지어다 모든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셨어. 이 시간에 성찬의 떡을 내 입에 넣어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해외에서 오신 모든 교포들,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선교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 영원한